네, 더 리포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앞서 투데이 한리포트에서 예고해드렸던 대로 리서치 센터의 김지산 센터장님 모시고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서 저희가 이제 새로 나온 리포트들 소개를 해드렸어요. 예. 어제의 날짜로 LG전자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코로나를 넘는다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내셨는데요. LG전자 코로나를 어떻게 넘을 것인가 예. 보기 전에 좀 봐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LG전자 하면 사업 내용으로 뭐 저희가 거의 다 알고 있죠. 예. TV도 있고 뭐 가정 관리 이제 가전들도 있고요. 또 뭐 핸드폰도 있을 거고. 그런데 여기서 언급된 것 중에 비즈니스 솔루션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 이거는 어떤 건지 좀 짚어 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LG전자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 상당히 새삼스러울 수 있고 네. 다만 그 LG전자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한번 정리해 본다면 그 가전의 명가이고 TV는 OLED TV의 그 글로벌 리더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네. 대신 스마트폰은 항상 아픈 손가락이고 그렇죠. 자동차 부품이 성장 동력이지만 흑자 전환이 늦어지고 있고 네. 그런데 보면 최근에 의외로 이 비즈니스 솔루션이나 사업이 성장성, 수익성 면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이익률이 꽤 높은 수준에서 안정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 솔루션을 쉽게 얘기하면 B2B 비즈니스라고 얘기하면 그 이해하시면 네. 되는데요. 크게 사업 영역이 두 가지입니다. 한번 우리 사진으로 네. 보시면 그 첫 번째 이제 상업용 디스플레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그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뭐 커피빈이든 맥도날드든 이런 데 가보면 이제 그 주문하는 메뉴 자체가 이렇게 상업용 디스플레이로 네, 많이 바뀌고 네. 있습니다. 이쪽 수요가 상당히 좋은데 이 상업용 디스플레이가 수익성이 특히 좋은 이유는 LG전자가 이제 디스플레이 사업을 잘하고 있고 B2C로 많이 공급하고 있는데 그러한 제품들을 B2B 영역으로 최적화한 제품들을 공급하다 보니까 수익성은 B2C보다 B2B가 더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네. 되고요. 또 하나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태양광 모듈 쪽입니다. 아, 네. 이쪽도 전에 상당히 뭐 미국의 그 가정용 태양광 수요가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특히 LG전자는 고효율 제품 쪽에서 경쟁력이 우월합니다. LG전자의 경쟁력은 그 지난해 헌츠빌에 현지 공장을 그 건설하면서 미국 정부의 그 관세 이슈라든지 이런 걸 좀 극복을 하고 수익성이 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즈니스 솔루션이 뒤에서 한번 실적을 한번 잠깐 보시면 네네. 그 이 비즈니스 솔루션이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매출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고 수익성도 영업이익률이 10% 수준에 네. 나오고 있기 때문에 LG전자 사업부 내에서 가장 성장성과 수익성 면에서 최근에 두드러지고 있는 사업부가 비즈니스 솔루션이다. 이 부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뭐 기존 알고 있는 가전 관련된 사업 영역들은 뭐 그런 대로 잘 해나가고 있고 휴대폰은 사실 여전히 좀 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비즈니스 솔루션이라는 이 사업부 사실 많이 주목하고 있는 사업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만 이익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계속해서 8, 9%대 10% 맞습니다. 전후로 예. 네, 유지를 하더라고요. 요거 이제 이익률도 높은 편이고 매출도 많이 성장할 걸로 보여서 주목해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LG전자 뭐 실적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주가도 사실 굉장히 계절성이 좀 있어요. 연간으로 쭉 보면 초반에 확 튀었다가 또 밀렸다가 확 튀었다가 밀렸다가 하는 흐름을 반복하고 있는데 계절성을 좀 강하게 반영하고 있는 이유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LG전자 또 주가 패턴이 상당히 좀 재밌는데 한번 네. 차트 한번 보시죠. 네. 1분기는 항상 옳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네. 사실 1분기 그 LG전자 주가의 상대 수익률입니다. 대부분 코스피를 이겼고요. 뭐 한 해 정도를 빼면 대체로 1분기의 강세가 좀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 이유를 좀 확인해 보게 되면 LG전자는 계절적으로 실적은 항상 상고하저 패턴입니다. 다만 시장이 효율적이면 사실 이러한 계절성까지도 주가에 다 반영이 돼야 그렇죠. 되거든요. 네. 상반기 항상 좋고 하반기 항상 안 좋으면 주가는 이 부분까지도 현명하게 반영을 그렇죠. 해야 될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상반기 항상 주가는 더 좋냐라고 보면 상반기 실적이 예상보다도 더욱 좋고 반대로 또 하반기로 가게 되면 높아진 눈높이로 봤을 때 예상보다 더 안 좋기 때문에 네. 주가는 매년 또 이렇게 반복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 보이는데요. 자, 1분기를 놓고 본다면 네. 그 동사의 강점이 최대한 발휘되는 시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동사의 입지가 확고한 가전 내수 시장이 이제 성수기를 맞게 되고요. 특히 최근 3, 4년간을 놓고 보면 한국의 대기질이 안 좋아지면서 네. 공기청정기를 비롯한 고부가 건강가전 수요가 또 증가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또 수익성이 더해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픈 손가락으로 얘기하는 스마트폰은 네. 항상 4분기 연말을 지나면서 상당 부분 자산 효율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라도 상반기에는 적자가 좀 많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4분기, 지난해 4분기도 마찬가지였는데요. LG전자 별도 실적은 소폭 적자를 기록했고 이러한 실망스러운 4분기를 거치면서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네. 1분기 실적이 대폭 개선되는 그런 과정에서 보게 되면 동사의 가전이나 TV 경쟁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평가하는 그런 패턴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항상 네. 1분기는 예상보다 실적도 더 좋고 주가가 좋은 패턴이 반복되는 이런 계절성이 이어지고 있고 네. 올해도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분기 사실 악재가 예상치 못했던 크기와 강도로 등장했어요. 예.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양상을 뭐 계속 보이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전반적인 확진자 수는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확진자가 좀 늘어나고 있어서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 1분기 LG전자의 실적도 소비 축구와 함께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예. 보고서 내용은 또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도 그래서 LG전자가 또 대표적인 그 네. 소비재 그 품목이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요 부진 우려가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 역시 상당히 좀 부진한 패턴이 이어졌지만 그 저희가 또 이제 분석을 해보면 1분기 실적은 예상 외로 또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호실적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실적 전망치를 상향을 했는데요. 네. 기존의 영업이익 8,700억 수준에서 이번에 9,500억 수준까지 상향을 했고 시장 컨센서스가 8,300억 원 수준인 걸 감안하면 상당히 좋은 실적이 그러네요. 1분기에도 반복될 것 같습니다. 자, 기존에 봤던 것들이 뭐가 가장 달라졌냐면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요에 대한 우려는 상당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TV가 경제 환경이 매우 우호적으로 변모했다.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TV요? 네. 자, 코로나19가 중국에서 그 창궐을 하면서 중국의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들도 생산 차질을 겪고 있지만 TV 업체들 역시 생산 차질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TV 업체 중에서 대표적으로 TCL 같은 업체가 지난해 미국에서 일시적으로 1등도 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중국 업체들이 미국이나 유럽으로 그 많이 나오면서 그 가격 경쟁을 촉발하는 요인들이 됐었는데 지금은 한시적으로 중국의 TV 업체들의 생산 차질이 커지면서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 환경이 매우 우호적으로 바뀌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달라진 포인트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가 하면 가전은 물론 백색 가전의 경우는 그 글로벌 수요 둔화 우려가 상존하고 있겠지만 반대로 다들 집에만 있다 보니까 네, 공기청정기나 네. 식기세척기, 뭐 건조기, 뭐 스타일러, 무선청소기 그렇죠. 같은 고부가 건강 가전 수요는 상당히 견조하다는 부분이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비즈니스 솔루션은 미국 태양광 수요 강세에 힘입어서 역시 수익성 개선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고요. 스마트폰은 ODM과 같은 원가 구조 효율화 노력을 통해서 전년 동기 수준까지 적자 폭은 줄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다라는 건데요. 또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사실 이 회사가 연간 매출액이 60조 원에 달하는 회사거든요. 네. 그 얘기는 이 회사가 비용을 1%만 안 써도 연간 영업이익은 6천억이 개선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일종의 그 비상 경영 상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원가 개선이나 비용 절감 노력이 상당히 성과를 내고 있는 시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역시 수출 기업으로서 환율 여건은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분기 실적 전망을 상향했다는 예. 거 이야기 드렸어요. 그 안에서 이제 TV 쪽에 특히 중국 업체들이 생산 차질을 겪으면서 반사에 기대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여타 사업부들도 그 안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내고 있는 가운데 원가 절감 노력을 좀 해나갈 것이다라는 부분이 이익 개선에 도움을 주지 않겠는가라는 전망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어요. 이제 코로나19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견주어서 이야기하는 게 최근 금융시장 움직임이 그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같다 예, 예. 이런 이야기를 해요. LG전자 당시에는 혹시 어땠는지와 좀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사실 그 각국 주요국들의 뭐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을 보면 거의 네.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의 그러게요. 그런 강도 높은 대책들이 좀 나오고 있고 지금 주식시장도 이제는 2008년의 상황을 좀 견주어서 네. 분석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LG전자 역시 한번 그 실적 추이를 한번 보시면요. 2008년에 이제 금융위기가 터졌는데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2009년이 그 당시에 가장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실적 회복이 좀 빠른 부분을 그러네요. 확인할 수가 있는데 네. 그때 이제 근거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우호적인 환율 그리고 원자재 가격, 네. 각국의 경기 부양책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율은 당연히
그때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환율은 상당히 우호적이면서 특히 지금은 또 특징적인 거는 달러가 약세고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LG전자한테는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요 부품은 달러화 기준으로 매입을 해서 매출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유럽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유로화 강세는 말씀드린 TV를 중심으로 수익성 개선 요인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원자재 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뭐 최근에 많이 빠졌습니다. 세트업체 입장에서 보게 되면 원가 절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고요. 가장 핵심적인 그 원재료가 보통 이제 그 유가에 연동한 레진이라든지 그다음에 철강 쪽의 스틸, 구리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전제품을 만들 때 많이 쓰게 되는데 이런 원자재 가격이 많이 빠져 있는 부분도 시차를 두고 수익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역시 지금 상황이 이렇게 안 좋다 보니까 주요국 정부들이 강도 높은 그 내수 부양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정부도 그 고효율 가전 및 TV에 대해서 10% 환급을 해주는 이런 정책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경기 부양책에 기반해서 일정 정도의 수요 회복 여건을 좀 갖춰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에 따른 수요 둔화 우려가 상존하고 있지만 반대 편향에서 본다면 원자재 가격 하락은 원가에 원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 각국의 정부의 그 소비 진정책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환율 여건도 일단 우호적이고 원자재가가 낮아져 있는 것도 긍정적으로 반영될 걸로 보이고 경기 진작을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도 결국에는 수요의 증가로 이어져서 긍정적인 흐름으로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지난 2008년 고 이제 근간에 이익의 추이와 비교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LG전자 주가의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주가 사실 많이 흘러내려서 지금 이제 3년 내 저점 위치에 있습니다. 실적은 일단 전망을 상향하셨는데 현재 밸류에이션적으로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좀 한번 PBR 차트 보시죠. 보시면 참 LG전자 주주들이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PBR이 0.66배 수준이고요. 차트에서 보시면 역사적 하단이 0.7배 수준에 형성이 됐었기 때문에 지금 밸류에이션은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겠고 반대로 또 올해 실적은 역사적 최대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분명히 밸류에이션과 실적과의 괴리는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그 IT 세트업체가 PBR을 1배를 하이하는 것 자체가 정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IT 세트업체가 대규모 장치 산업의 업체가 아니라 대부분 브랜드 가치에 기반한 영업권에 의해서 기업 가치가 형성되는 것을 감안하면 대체로 PBR은 한 배 이상 받는 게 맞는 거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스마트폰이 동사의 기업 가치에 큰 훼손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다만 이제 올해 그 예상대로 실적이 나와준다라고 보면 스마트폰과 자동차 부품은 적자폭이 줄어들 거고 TV는 지난해보다 수익성이 향상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할인 요인들이 완화될 거고 실적이 좋아지는 것 이상으로 주가가 반등할 여건도 갖출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은 최대를 향해 가고 있고 밸류는 최하단에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봤을 때 어느 정도 괴리를 메우는 흐름 기대한다면 주가 조금 더 탄력적인 움직임 예상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해주신 것 같아요. 오늘 LG전자 코로나를 넘는다라는 제목으로 어제 리포트 나온 것 그거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리서치센터의 김지산 센터장님 함께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We'll be right back.